전 엘리게시 책에 이름 올릴 마음 없으니까 계약서 고쳐서 사인해요. 출판사에서 얘기 들었어. 아 근데 이해는 좀 안 가. 고동민 씨는 분명 내가 대충 써놓은 강연 원고를 좋은 문장으로 엮어줬잖아. 그 일이 창피한가? 꼭 자기 첫 책이라야만 이름 올리겠다 이거 좀... 아줌마 은근히 명예욕 있나? 내 책이 좀 구질구질해 보여서 이름 올리기 좀 그래? 그쪽처럼 책 내는 게 별거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죠. 다른 작가들은 안 그래요. 자기가 힘들게 쓴 책은 오직 자기 거예요. 나한테 선심 쓰듯 이름 올려주고 인쇄 나눠줄게. 이건 말도 안 돼요. 그게 내 직업의 조건이에요. 그 선심이 뭔데? 심판? 아... 아, 좋은 뜻이구나. 그렇게 느꼈어? 내가 선심 쓴다고? 정리된 걸로 알게요. 아, 진짜. 아, 그래. 내가 또 가벼운 짓 한 거네. 내가 원래 빈 껍데기 잘난 척 대마왕이잖아. 난 확실하게 모른 척 했어. 분명히 아줌마가 먼저 아는 척한 거야. 빈 껍데기 사과할게요. 지나쳤어요. 지나친 건 아니지. 날 빈 껍데기라고 생각하는 거 다 느껴지는데 뭐. 솔직히 방금 전 일도 나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. 내가 서영이한테 밀어남아서 우리 형한테 상처 줄까 봐. 그래서 아줌마답지 않은 오지랖으로 뛰어든 거라고. 내가 빈 껍데기 잘난 척 대마왕 인간 쓰레기니까. 진심을 아니까 그랬어요. 깨금씩 진심을 아니까. 혹시 더 큰 오해가 생길까 봐 마음들이 엉켜서 풀 수 없을까 봐 그랬어요. 이제 그만해요. 서영 씨 달래주고 걱정하는 거. 그쪽 목 아니에요. 와, 독한 충고 진짜 우아하게 한다. 근데 난 내 친구가 울고 힘들어하면 모른 척 못하겠던데? 해도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엉키면 풀면 되잖아. 풀 수 없는 매듭도 있어요. 그 매듭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네.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알면 좋겠어. 나 말고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머릿속에 이렇게 궁금해 보기는 처음이다. 금방 갈 것 같습니다. 예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예. 아, 예, 그럼요. 아줌마 연관 검색어 알려준 사람. 근데 아줌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 보면 저 형도 그렇게 밖에 나다니진 않는 것 같아. 그러고 보니까 둘이 닮았네. 둘이 만나서 동네 구석구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네. 아줌마가 먼저 아는 척 했으니까 봉인 해제, 관계 회복. 아, 나 근데 진짜 한국말 잘하는 것 같아. 또 보자고.